제가 간단히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천세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창업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영업 창업. 그리고 사실은 자영업 창업이 시작도 많이 하지만 쉽게 또 포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많은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 앙트십으로 무장된다면 우리 사회가 되게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 뵀을 테니까 사장님들께의 앙트십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의 모습을 보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사례들이 물론 그 강연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배달의 민족에서 만날 수 있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맨날 자극을 받는데요. 그게 마침 11월 1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잘한다 데이의 모토였었어요. 공부하는 사장님만이 살아남는다. 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게 자영업자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배달의 민족도 전체 30% 이상이 치킨집 사장님들이세요. 근데 그러면 이 사장님들이 다 망하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성공하시는 사장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를 또 내시는 사장님도 있고요. 또 되게 그 치킨집만 하시다가 닭강정으로 해서 전국으로 택배를 하신 사장님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결국엔 컨택이고 결국엔 온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고객이 누군지 판단하고 자기의 상품을 어떻게 그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결국 이게 기억해두시잖아요. 그 혁신하고 살아남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저는 그런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역설적이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네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네. 뭔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치킨집과는 거리가 먼 다른 길을 갈 것 같았는데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네. 사실은 똑같은 공부라고 표현하지만 전혀 다른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창 시절까지 이제 뭐 강요 당하는 공부는 정해진 공부라 하면 지금 이제 이사님께서 만나뵙고 있는 수많은 사장님들께서는 생업의 현장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모습이 결국 앙트십의 가장 근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청년 농부들도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 청년 농부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좌우명이 불광불급이래요. 불광불급이요? 네. 미치지 않고서야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학창 시절보다 농부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미쳐서까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운 점도 많았고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제일 많이 받는 얘기가 미친놈이란 얘기라고 했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앞에 미친과 뒤에 미친은 좀 의미가 다른 거 같은데 네. 저는 역으로 그 말이 꼭 나쁜 말일까 싶었어요. 본인의 목표와 어떤 도전을 끊임없이 지속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죠. 농부들도 그래서요. 네. 사실 박찬재 대표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잘 키워놨더니 얘가 하라는 데는 안 가고 얘 서울역에 가서 막걸리를 같이 마시고 있어? 정말 이렇게 행보가 남달랐는데요. 어떠세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이 그 좀 안정화되면서 주위의 그 시선들도 이제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초기 이야기를 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친놈 말씀해 주셔서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그 대학생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단 이제 소셜벤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어떤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려운 이유는 저는 이제 가진 게 많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가진 게 없는 대학생들도 사실 창업하는 게 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예요. 그러니까 몇 년만 하다 보면 실패했을 때 다시 재기하기가 되게 어렵고 사실 내가 이 회사 가면 뭐 할 텐데라는 기회비용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 저라고 당연히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떨쳐버리고 주변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좀 어려웠던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엔. 네. 사실 창업도 어려운데요. 저는 소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에 정말 그 공공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노숙인 문제 이 분야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혹시 이제 부모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셨다거나 이 농부님들 중에도 가정 환경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 DNA를 이어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궁금해요. 다른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노숙인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일반 창업에 비해서 저는 따따블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모든 선택들이 다 그 유년기 때의 경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무의식 중에 뭐 당연히 저의 경험들도 있겠죠. 뭐 환경이나 이런 것에서 왔을 때 어떤 빈곤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당연히 있었고 그거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을 사실 평생 보면서 좀 자랐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까지 뭐 이제 했던 건 아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좋은 회사 가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노숙인분들이 막 발로 뭐 막 차이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좀 뭔가 네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부모님께서 뭐 목사님이시라거나 사회활동가라거나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손을 들고 집회에 가시던 분이거나 아니에요? 아 너무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만큼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팔려고 하는데 뭐가 안 나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사실 기업은 끊임없이 이 앞에 두 분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자영업자 그리고 농부님들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들도 같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지금 두성컴퍼니가 처음엔 제조업에서 시작했지만 다시 기회를 발견하고 소량 물류 회사에서 또 다시 그 다음에 또 써 있었는데 뭔가 또 이제 기술 기반의 뭔가 회사도 또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 노숙인들과 함께하면서 여기까지 여력이 닿다니 싶을 정도로 되게 신기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 배분과 아니면 인력 구성 뭐 R&D를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는지. 마구잡이로 하는지 진짜 시작했을 때 15평 창고에서 시작했을 때처럼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신 건가요? 진짜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좀 조금 멍청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게 너무 제 팀원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좀 덜 똑똑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모든 걸 계산하고 안 될 것까지 생각하고 하면 사실 행동으로 이어지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덜 생각하고 하는 게 네, 비결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단순무식 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사실은 하나하나 재면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후배 창업가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 이해진 이제 의장님께서 창업에 정답이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성공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답이 없어서 어떨 때는 부딪혀보고 그 이후에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긴 진짜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해보지 않으면 진짜 더 답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가지만 첨언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제 학습하는 걸 학습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은 창업가 한 명이 이제 건드려볼 수 있지만 그걸 오퍼레이팅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뭐 구글에서 이제 시장 조사하는 거랑 전혀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그런 내부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어록이 하나 나왔는데요. 학습하는 걸 학습하자. 저희 시간도 오래됐는데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네. 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한땀 한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두 분 이제 천세 이사님과 또 이제 그 과장님 발표를 드리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또 하나 약간 뭔가 그 제너레이션의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션이 다른 유저와 사장님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리고 또 가업을 잇는 청년 농부들의 경우에는 또 이제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도 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건강을 다지는 새로운 종족이 나타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족 간의 차이를 이어주시고 또 새로운 종족과 소통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 사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세대 간의 불통이라는 화두를 많이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느낀 점들 아니면 이게 어떤 우리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앙티십의 변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느끼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드렸는데 저희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실 때가 언제냐면 불만 리뷰가 달렸을 때 진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손을 달달달 떠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뭐 열라짱 이러는데 열라짱 맛있다라는 건지 맛없다라는 건지 이걸 미치는 거죠. 여기 그 뭐 여기 쩔어요. 그럼 이게 이것도 맛있다라는 건지 맛없다라는 건지를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리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굉장히 뭐 여기 맛 없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젊은 사장님은 리뷰를 달았죠. 피자 전화번호 1588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게 또 떠가지고 막 되게 회자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장사가 잘 되시고 막 이러는데 이게 젊은이들의 문화인 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자영업자 분들께서 그런 걸 잘 모르시니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사람도 나처럼 되게 힘들어하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당황했구나. 근데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되게 자신감을 얻어가고 나 되게 당당한 내가 회사의 대표구나. 우리 가게의 사장이구나. 이런 자신감. 그리고 이 젊은이들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게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런 거를 볼 때 사실은 이게 제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에서 저만이 가장 크게 느끼는 그런 종족과 종족을 연결해주는 이런 일하는 즐거움과 기쁨인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질문에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도 제가 또 만났지만 저도 사실 네이버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를 쭉 다니다가 배달의 민족이 그래도 조금 어렸을 때 이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그 걱정 안 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그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우리 저기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망하지 않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 게 아니라 투자받은 금액을 갖고 망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훌륭한 네이버가 멋진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인재들이 네이버만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배달의 민족 이런 그리고 또 제가 또 나중에 또 치킨집 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배운 거 또 써먹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젊은 그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분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을 하고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공유제가 되는 것들이 되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미지 과장님께서도 이제 준비하십시오. 방출. 네. 네. 어떠세요? 그 청년 농부들 보시니. 이제 제가 청년 농부들의 농가 방문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 시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이 3년 안에 나가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폭언을 하실 때도 있고 아무리 인사를 하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평생 농사에 종사했고 철학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 농부들이 실험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거나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아 여기시고 인정하시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농부들은 농사도 농사지만 그런 주변의 시선을 견디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매체에 데뷔하신 분도 있고 브랜드 디자인을 바꿔서 새롭게 패키지를 만든 분도 있고 또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농구의 시장 출점을 통해 판로가 많이 개척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성과가 보이니까 이제서야 부모님과 지역분들이 조금 인정해 주시는 거죠. 뭐 아, 너는 옥천의 스타야 막 이렇게 이제 하시고 너는 충주의 보물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느꼈던 것은 이게 농부 혼자만 한다고 해서 잘 성공할 수 있는 건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어떤 앙트십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해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응원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인 것 같고 또 농부들에게 그런 거를 약간 발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배민이나 저희나 여러 회사에서 좀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네이버는 플랫폼 역할을 이제 확성기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미친 사람들이 한 단계 조금 이제 어깨에 짐을 내려놓는 게 그 플랫폼에서 띄워졌을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찬재 대표님께서 또 처음에 그 부정적인 편견 속에 이렇게 하셨을 텐데요. 사실은 외부적인 편견보다도 내부 구성원과의 화합 뭐 이럴까 충돌 이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 구성 저희 회사 내부. 네, 왜냐하면 너무 결이 다른 두 그룹이 모여 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되게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 초창기일 때 저 혼자 있거나 한 네 명 수준일 때 회사를 운영하는 거랑 한 30명 정도가 되는 회사 한 10명 정도 넘어가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게 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스스로를 이제 핸디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운영진들을 핑크라고 핸디맨 핑크라고 하고 핸디맨 블루가 이제 좀 주로 취약계층 분들이 많으신데 이 당연히 다르죠. 나이도 너무 다르고 환경 다르고 또 이제 이 핑크 중에서도 이 사회적 기업을 NGO처럼 또 생각하고 오시는 팀원도 있고 또 이제 스타트업으로 생각하고 오는 팀원도 있고 그래서 조직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좀 예 이렇게 합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합치셨어요? 아직 못 말을 하다 말아요. 아직 못 합쳤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아직 못 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군요. 아직 못 합치셨다니. 아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게 내부 정보가 이렇게 누설된 거예요. 아직 문화가 이게 통합이 안 됐고요. 배민은 이제 먹고 살 만하답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계속 유지될지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은 상태이고.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질문을 독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한번 기회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혹시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라는 걸 물어보고 네 뒤에 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벤처 위드 마이 베이비 운영하고 있는 안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찬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소셜벤처 저는 초기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소셜벤처들의 특징이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노숙자들의 수혜자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제품을 그 구매하는 고객분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두 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융합하셔서 이 솔루션을 제작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례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창업하고 한 처음에 3개월 동안은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회공헌팀에 다 연락을 했어요. 대기업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근데 그 좋은 일이 옷걸이입니다 이런 로직으로 하니까 당연히 예 안 되겠죠. 안 되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략을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바꿨던 게 이제 마케팅팀에 연락을 해서
예를 들면 그들이 쓰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CPM이 뭐 어느 정도 나오는데 본인들이 쓰시는 이 광고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뭐 반복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구매로 연결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오더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요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의 그 이제 수혜자분들이 뭐 직접 참여하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 사이드에서는 아예 분할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착한 뭐 그런 이미지는 뭐 이런 강연할 땐 얘기하지만 뭐 서비스를 제공할 땐 전혀 얘기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서비스 퀄리티는 퀄리티로 나오고 이런 일은 저희가 그냥 하는 거죠. 목적이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비즈니스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이 그 산후조리를 서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수원에 이제 다누리맘이라고 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수혜자분들 이게 동반자라고 저는 표현하는 그분들이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신 주체이기 때문에 좀 저희랑 다를 수가 있죠. 거기는 그 소셜 미션과 서비스 퀄리티가 거의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답이 됐나요? 네, 이게 네 동문서답은 아니었던 듯하고요. 학습을 학습한 결과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쪽에 있으시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최장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두 개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주력 계층이 그 원래 노숙자 분들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의 약간 소수자나 소외 계층 중에서 이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뭐 그 물류센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력이 훨씬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나 또 성비 같은 경우도 남성이 훨씬 많거나 이럴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좀 계층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물류센터 관련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국내 그리고 아웃바운드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인바운드 관련해서도 생각이 있으신지 사업에서 그리고 이제 그 물류 창고에서 그냥 예를 들면 물건을 받으면은 예를 들면은 창고만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 이 회사에서 그 배송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짧게 네. 대답하시고.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저희는 빈곤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계층이든 상관없이 이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확장하는데 전혀 그게 없고요. 두 번째는 그 물류센터 세 번째 질문을 저희가 직접 운송하는 건 아니고 택배사에다 인계해 주는 작업까지를 하는 포장 작업까지 하는 일을 하고 혹은 뭐 해외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쿠리어한테 연결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네. 그거였죠.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시죠? 네. 국내 배송이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네. 해외 직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포장이랑 발송에 대한 니드가 되게 크거든요. 저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네. 사회자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개인적인 이런 니즈가 반영된 건 이 자리에 온 건요 명함 직접 주고 받으시라고 이 여기 장소에 오신 거니까. 네, 잠시 쉬는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네, 마지막. 네.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으신 상태인가요? 네,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떤 훌륭한 명강연도 시간을 오버하면 명강연에 명자가 빠지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짧게 저희가 각 연사님들께 딱 지금 3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1분씩만 오늘이 사실은 커뮤니티의 앙티십은 더더욱 오늘의 주제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모두나 누구나 어디에서나 앙티십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을 이겨가는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님부터. 네,
아까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세상에 대한 존경심 그 근데 이게 그냥 존경심이니까 맛이 안 나고요. 우리 힙합 리스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이 리스펙이 그 존경심 하는 마음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되게 그 뭐 되게 힙하고 되게 뭐 CF 잘 만들고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성공한 회사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우리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배달이 지금의 배달이 좀 만들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기업가 정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저보다도 더 앙드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달리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저는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청년 농부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곳곳에서 발현되는 어떤 앙트십을 확인하신다면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께서 옆에서 응원도 해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앙트십의 저변이 이렇게 더 크게 확대되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다들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도 여기 두 회사처럼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사회에. 그래서 이게 규모가 또 되고 되게 이렇게 되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좋은 사회에 영향력 미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좀 앞으로 보여드리는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모로 리더십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앙트십을 갖춘 리더로 다시 태어나는 걸 다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